자, 배치를 바꾸는데, 이제 핵속입니다. 여기서는 핵속의, 게놈. 이제 게놈, 여러분들, 게놈이란 말을 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게놈. 자, DNA하고 게놈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다 있다니까. 게놈이란 개념을 헷갈리면 요 현대 생물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게놈하고 DNA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한 생명체 갖고 있는 그 정보의 총량입니다. 게놈이. 물론 DNA 속에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DNA를 이제 먼저 그리는데 핵 속에 DNA를 이제 그리는 법이 그래요. 그럼 이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DNA를, 핵 속에 DNA 있습니다. 발령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따라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색에 이게 뭐냐면, 자, 따라서 크로마틴. 아, 누클레오솜. 네, 누클레오솜이 모여서 크로마틴이 되는 거예요. 크로마틴, 이게 이제,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쪽 옆으로 그냥 치우고 막막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있다면 세포가 있다면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이 상당히 큰 기관입니다. 세포 내에서 이제 핵을 뭐, 핵이라 이렇게 무슨 뭐, 감이 있겠으면 감시가 요만큼, 요런 개념이 아닙니다, 핵이. 예. 거의 세포에 뭐,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속에 온갖 걸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큰거 뭐가 있으면 이 속에 뭐, 예. 엄청나게 많은 게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질문. 핵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핵 속에 DNA가 있어요. 그건 명확해요. 자, 핵 속에 RNA가 있어요?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자, 따라서 배치. 그래서 배치에 진짜 정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턱 던지면 누구나 다 당혹해요. 진짜 공부의 비결은 뭐냐면 이 배치에 다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핵 속에 DNA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핵 속에 RNA가 있을 수 있느냐 물으면, 따라서 용어. 과학이 있다면 용어 조심해야 돼요. 그럼 RNA, 그대로, 말 그대로 RNA가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시험 문제 냈다면, 없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RNA 중에 mRNA는 그래도 거의 90% 다 있다 해야 돼요. 있다 해야 돼요. mRNA 완제품 될 때도 있고, 완전 나가니까 다 있어요. 일단 그러면 뭐지?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만큼 크다는 걸 먼저 알고 있으면,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